있잖아. 졸라 귀엽지 않아? 야, 얘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 야, 진짜 이거 대박이지 않아? 야, 이거 진짜 개멋있지 않아? 이러면서 폭주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영화, 만화 같은 거볼때 나쁜 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개 쓰레기 쉐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거에서 나오는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즈메 같은 경우에도 스포가 될까봐 말을 아끼겠지만 개 쓰레기 쉐끼로 엑셀을 쭉 밟았으면 했던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죠? 저는 요게 아쉬웠습니다. 기승전 만화. 일부러 만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뭐 비유를 하려면 자꾸 만화 얘기만 하게 되네. 그 저는 콘텐츠에 있어서 착한 놈 나쁜 놈은 그냥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과천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대로 살아라. 제발, 난 그거 보려고 본다고. 만약에 그런 거죠. 어떤 개쉐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개쉐끼는 그냥 죽을 때까지 개쉐끼였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주인공이랑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이 주인공의 진면모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된 삶이었는가 막 자아성찰을 하면서 갑자기 주인공이 하는 일을 뒤에서 슉슉 도와주면서 서포터 역할을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어? 그냥 하던 거, 어? 그 개쉐끼 짓을 끝까지 잘 이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역할을 충실해라. 저는 요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캐릭터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편입니다. 예. 전래동화 스타일 좋아하시나 봐요. 전래동화 스타일 뭐 좋아하죠?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어? 떡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거? 그런 것도 원작 좋아합니다. 진짜 다 죽여버리는 것까지 가는 그 원작.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럼 아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카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아카자는 어때요? 인간이었을 때부터 수련하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해졌고 그래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도깨비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죠. 무잔과의 계약을 통해서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여연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랭고쿠랑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도 나랑 같이 도깨비 하자. 어? 너더 강해질 수 있어. 너 지금도 너무 강하고 멋있는데 더 강해질 수 있어. 나랑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강해지는 거에 이 목적, 이 신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랭고쿠에게도 나 얘를 죽여버려야지가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강해지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회유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실패해서 싫다고 하니까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린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안녕 쿵 이렇게 해가지고 천당을 보내버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기 신념대로 가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갑자기 아카자가 막 이렇게 전투를 통해서 잠깐만 내가 지금까지 가던 삶은 잘못된 삶이었어 탄지로를 앞으로 도와줘야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막 성찰을 하는 그런 장면 없잖아요. 그냥 끝까지 상연하고 예? 끝까지 자기 역할 그냥 충실하게 하면서 싸울 거 싸우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저는 그게 좋습니다. 죽기 전에 잠깐 옛날 생각하는 거 정도, 그 회상하는 거 정도, 아, 누구나 해도 된다. 할수 있다. 그 정도는 괜찮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아온 거,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좋습니다. 내가 입장을 정했다. 방향을 정했다고 할 거면, 그냥 그거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뭐 만화 뭐 이런 애니 뭐 영화든 뭐든 이 캐릭터들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게 정말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입에서 불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랭고쿠 스타일로 지금 한것 같은데 뜨거우셨다면 죄송합니다. 눈도 말눈광 오만데요? 제좀 그랬나요? 반짝반짝 빛났나요? 죄송해요. 앞으로 아카자 얘기 안 꺼낼게요. 아니에요. 꺼내셔도 됩니다. 되고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는 그런 캐릭터 좋아합니다. 혹시 덕질 대상 얘기하는 내가 저런가 돌아보게 됐어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나왔을 때, 뭐, 그,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얘기 나오면, 그 있잖아 졸라 귀엽지 않아? 야 얘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 야 진짜 이거 대박이지 않아? 야 이거 진짜 개멋있지 않아? 이러면서 폭주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녹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무의식 중에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거울 치료를 하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또 보완하고,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챙겨갈 부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또 온전히 잘 챙겨갈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성찰해 보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물 알코올 타셨나요? 아니요. 순수한 냉물 그 자체. 그치만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선생님, 팬들 사찰하지 마세요. 저는 사찰한 적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혹시 거울에 비춰진 듯한 모습이었나요? 그럼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치료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침은 안 튀게 조심하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메카페이 좋은데 어떡해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좋다. 나는 강한 게 좋아. 그러면 강한 걸 쫓아서 죽을 때까지 간다. 근데 내가 뭐 맥커핀이 좋다. 그럼 맥커핀 좋은 대로 쭉 한 이런 거죠. 그 순간이라도 빛나는 걸 택할래요. 그쵸, 그쵸. 맞죠. 그게 맞죠. 진짜 중증인가 봐요. 일상에서 맥커핀 생각밖에 안 나는데 어떡하죠? 이건 거의 고민 상담. 저대로 살자. 전 평생 맥이 살게. 평맥 따짐. 고민 상담 좋죠. 제가 또 고민 상담 또 심리 상담가로서 항상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언제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고민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단체 고민 상담. 근데 좋아하는 거 왜 고민해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뭐든. 저는 취미도 되게 많고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관심이 가는 것도 되게 많고. 저는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당당하게 잘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거를 더 인정해 주거든요. 아 맞다, 얘는 이거 좋아하는 애지 이러면서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뭐 선물해 줄게 있으면 선물해 주고, 이야기해 줄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고, 가만히 있어도 이 모든 게 이렇게 쫙 모인다 그래야 되나? 정보든 뭐든 간에 되게 좋은 환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뭐 알고 있더라도 야 뭐 한다던데? 슉. 이거 뭐 나왔대? 슉. 그런 것들이 되게 편해지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나타낼수록 내가 이 좋아하는 거에 빠져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잘 나타내는 게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보통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잖아요. 숨기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